014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육물산입니다. 삼육물산, 은는 동사는 위생용 포장 용기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80년 8월 25일에 설립되어 1992년 12월 22일 코스닥 증권 시장에 상장함. 동사의 주 사업은 위생용 포장 용기, 액체 음료 용기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사업으로는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음. 카톤팩 시장은 국내 우유 시장에 연동하여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유 소비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위생용 포장 용기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8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1992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제품은 우유나 주스, 청량 음료 등을 담을 수 있는 액체 음료 포장 용기인 카톤팩으로 주로 우유 및 육가공 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카톤팩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으로 동사를 비롯한 4개 사가 과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안정적 점유율을 확보. 재무 대시 자회사의 의료용 필름 판매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농축 야채 주스, 우유 판매 증가에 따른 카톤팩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 운반비 등의 발생으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영업 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야외 활동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야채 주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곡물 음료, 우유 판매 증가로 카톤팩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4월 14일 10시 17분 기준 장중 삼육물산의 시가총액은 7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육물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94위입니다. 삼육물산의 상장 주식수는 1,512만 5천 주입니다. 삼육물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육물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7.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6배, 3,9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9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5억 원,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26억 원입니다. 삼육물산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8번지 67%이고 유보율은 693.8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5.94이며 전일 대비해서 4.28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2.84이며 전일 대비해서 8.59 더하기 0.9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육물산의 2023년 4월 14일 10시 17분